천안 본사에는 이청근 대표가 생산하는 기능성 신발이 한껏 뽐을 내며 전시되어 있는데요. 스포츠화, 숙녀화, 캐주얼화, 로퍼, 스니커즈, 골프화, 안전화, 키즈화, 등산화 등 무려 100여 종의 신발이 각양각색의 기능과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청근 대표와 직원들은 건강한 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을 슬로건으로 발을 편하게 하는 신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능성 신발을 넘어 스마트 신발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이청근 대표. 지속적인 기능성 스마트 신발의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접목을 통한 새로운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샘플은 스틸로 됐고 스틸 가지고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요 무게에 따라서 무게가 높고 요거는 이제 그 FRP라든지 플라스틱 재질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무게는 있지만 이제 거기서 많이 감소가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창은 일반적인 PU창이라 좀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를 일반 IP창이나 IU창으로 하게 되면은 훨씬 이제 경량화 되고요. 보통의 신발들이 편안함과 패션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기능성 신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능성 신발에서 완성도를 높이고 난 뒤에 이제 부가 서비스로 웨어러블 스마트 신발을 지금 개발해서 지금 진행 속도가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점검차 우리 이제 개발팀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신발을 만들 때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저는 이제 신발에 이게 숙명인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대부분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신발을 만들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자연 속에 있던 생활 속에 있던 어디에 있던지 간에 제 머릿속에서 항상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럴 때 선뜻 또 다른 아이템이나 다른 그 제품들을 보면서도 하다못해 일반적인 세탁기라든지 일반 공산품을 보더라도 그런 데서 이제 응용도 하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됩니다.